캠핑 인구 700만 시대랄 만큼 요즘 캠핑이 인기죠. 그런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를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캠핑족들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해변을 따라 텐트가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꼼꼼히 고정돼 있을 뿐 텐트 주인은 보이질 않습니다. 미리 좋은 자리를 맡아두고 시간 날 때 들르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입니다. 장박을 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한 텐트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침구류와 치사도구까지 캠핑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갖춰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 무료 공영 주차장도 이미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점령해 정작 관광객과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예, 캠핑카고 텐트고 한 달씩 지났고 이랬다. 집 앞에 거지 차 다 갖다 대보고 이러니까 손님은 하나도 안 오고. 주말 저녁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제서야 텐트와 캠핑카 주인들이 하나둘 나타나선 고기를 구워 먹고 술 한 잔 나누며 캠핑을 즐깁니다. 간단히 뭐 한 뭐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고 있는 계속 안 입고 집에 갔다 오고 또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자리만 차지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들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합니다. 들어오니까 저도 확인을 해서 개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장어 텐트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캠핑 인구 700만 시대 얌체 캠핑족들의 알박기 행태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서 캠핑 명소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